만약 저 상황에 형이었으면 샷건 칠 거잖아. 아닌데? 난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표할 건데? 와, 상대방님 진짜 잘하시네요. 난 진짜 상대방 팀처럼 될 거야. 이럴 건데? 렐렐레? 아닌데? 아닌데? 자, 이번 게임 프로토스 때 저그죠? 저그대 프로토스전입니다. 이 맵의 기원을 좀 말씀드리자면, 제가 한참 리카웃을 연습하던 파이썬에서 리카웃 빌드를 만들었거든요. 리버 스카웃 빌드를 파이썬에서 만들었어요. 이 맵에서는 질카웃 전략을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들.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파이썬은 리카웃 빌드를 운영하기 정말 좋은 맵이었어. 잠깐, 이 맵 건물 어떻게 짓더라? 근데 이 맵은 리카웃이 안 돼요. 그런 후반 운영 끌고 갔다가 답도 없고 추가적인 멀티 먹는 것도 빡센 맵이야. 그리고 저그의 공격 패턴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힘든 맵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맵에서는 제가 다른 전략이 아니라 질카웃을 만들었어요, 여러분들. 뭔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? 이거 어떻게 짓더라? 이렇게 지었던 것 같은데, 내 생각에. 이렇게 짓고 여기다 질러 세워놓는 걸로 기억하거든요. 이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이렇게 했던 것 같아. 이게 맞나, 여러분들? 프로토스 분들 이게 맞나? 내가 이게 이 맵 심시티가 기억이 안 나. 밑에는 대충 기억은 나는데 위에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. 내가 알기로 이게 맞거든요, 지금 제가 하는 심시티가. 내가 알기로 살짝 맞는 것 같은데. 여기다 게이트 짓고 여기 질럿으로 막고 여기 딱 넥서 짓고. 물티슈 해명해줘. 왜 컴퓨터 옆에 물티슈가 있어? 물티슈가 있으면 안 돼요? 나 물티슈 좋아하는데? 나 물티슈 충이라 물티슈 있어야 되는데요. 자, 어쨌든 드론 잡았어요. 이득 많이 봤죠? 저 원래 올 거예요. 그것만 막아냅시다. 어, 뭐야. 그렇죠, 이렇게. 그래, 모니터 먼지 닦으려고. 나 물티슈 필요해, 모니터 먼지 닦으려면. 모니터에 먼지가 많이 낀단 말이야. 알아요, 그걸?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딸딸이 치고 물티슈로 닦는 줄 알고 물티슈를 해명을 하고 하는 나쁜 시청자들 벌받아라. 헤헤. 자, 어쨌든 갑니다. 그래, 마우스 닦으려고도 놓고 모니터 닦으려고도 그렇고 우리 집에 고양이 털이 많이 날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. 고양이 보이십니까, 여러분들? 고양이 털 날리죠? 데니엘 김님 안녕하세요. 아까 나가지 않았나? 물티슈로 샤워 해봄 이러시네요. 해봤지, 군대에서. 군대에서 못 씻으니까. 훈련 나가면 못 씻잖아요. 그래서 물티슈로 세수하고 겨드랑이 닦고 해본 분들 있을 텐데. 나 해봤다. 난 솔직히 해봤다. 근데 군대 훈련 가면 어쩔 수 없어.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야 돼. 에이, 설마 이거 저걸로 올인인 것 같은데. 바로 찍고 왠지 들어오는 느낌이냐? 왜? 어? 오빠 살살.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? 댓글 안 올리니까 일단은 기다려봐. 원래 더 뽑을 것 같은데 이러면. 멀티 없는데? 뭐야 이 사람? 레오가 안 올라가는데? 나만 바라보리라.
어, 올라가는데? 여기다 있나? 멀티를? 아, 여기다 있네. 겨드랑이는 안 닦았대, 씨. 겨드랑이 빡빡 닦아야 돼요, 님들아. 겨드랑이 냄새 얼마나 심한데. 난 되게 냄새에 좀 민감하긴 하거든, 여러분들. 내, 아, 그러니까 다른 사람 냄새는 솔직히 그렇다 치는데, 내가 냄새가 나는 게 싫은 거야. 나는 존나 깔끔 떨긴 해요. 결벽 정도는 아닌데. 몰라, 하여튼 되게 싫어. 그런 게. 뭔 느낌인지 알죠? 네, 사례가 지금, 글쎄, 히든 아이스크를 가는데, 여기다 캐논 지으면 되거든요. 아, 여기로 안 가. 여기로 갈 거야. 사례바 이거라면은 드론 빼야 되고 정신 없을걸?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이거든요? 사례방에 뭐, 널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고민인데 로보틱스 올리는 게 맞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바로 스카우트 가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컨트롤 좀 해주고 히드라스크가 좀 빠르네. 아이고 오린인가? 아, 이게 다리 진영이라 우린 잘 안 하긴 하는데. 드랍인가? 아, 이게 스카웃 가기 좀 애매하거든요? 억지로 간다, 안 간다? 아, 나 같으면 진짜 ET인데 가자. 아, 냄새 패티시는 아니고, 패티시는 아니지. 냄새 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. 냄새, 나한테 냄새 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지. 내가 봤을 때 캐논으로도 커버 가능할 것 같은데. 사실 지금 공격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격을 하는 주된 목적이 그냥인 것 같은데. 저 뭐 짜임새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. 되게 잘하는 느낌은 아닌데 공격적으로 하려는 느낌은 계속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선택의 순간인 것 같아. 이게 결과론적으로 상대방이 지금 공격을 안 하고 조금 있다가 들어오는 공격이면은 지금 내가 하는 플레이가 맞긴 하거든? 근데 지금 당장 병력을 졸라 모아서 공격을 들어온다? 이러면 또 내가 플레이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. 근데 지금 드론을 졸라 늘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 졸라 늘리고 있어요. 그리고 히드라리스크를 많이 뽑지 않았어요. 그럼 결과론적으로 내가 지금 스카웃을 간 판단은 좋은 판단이 된 거지. 이거를 먼저 커셔로 볼 수 없게 상대방이 히드라리스크를 먼저 뽑았기 때문에 근거가 좀 후달린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뭐 나쁘진 않네요. 그죠? 당신은 내 여자야 뚜루루루루루루 나는 당신의 남자야 뚜루루루루루루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뚜루루루루루루 I love you. 자, 중요한 건 여기서 사례방을 압박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압박은 우리는 스카웃과 커세어를 아, 스카웃과 질럿을 함께 쓰는 작전으로 가는 질카웃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노래냐고요? 박명수의 이 제목이 뭐였지? 하여튼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. 당신은 내 여자야 뚜루루루루루루 니 고추 다 준다 해도 3cm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. 아시죠? 가자. 스카웃 출동 준비 완료.
우린 스카웃을 출동시키며 화면 지정을 해놓고 이 화면 지정을 바탕으로 질럿을 꾸준히 모아줄 섹스 하는 겁니다. 아, 스카웃 하나 끊긴 거 진짜 크거든요. 지금 다섯 개여야지 드론을 좀 잡은 상황인데 오버로드 사냥에 좀 집중할게요, 여러분. 아니 이 사람 왜 질럿을 아 왜 크롭으로 그 저걸 히데라를 모아둔 거야? 야 갇혔다 얘. 오버로드 잡아야 되는데. 어? 아, 섹스. 아, 세 개는 에반데? 스카웃 세 개예요. 아, 두 개예요. 아, 이거 너무 많이 잡혔다. 불리한데. 그러니까 스카웃으로 더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너무 안 좋네요. 아, 이거는 최악입니다. 처음에 다섯 개가 안 끊겼으면 이렇게 잡힐 일도 없는데 다섯 개가 끊긴 게 너무 크네요. 아 그리고 데뷔가 진짜 좋다. 잘하네.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잘하네요. 이러면 또 답 없죠. 아, 이러면 답이 없긴 해요. 솔직히 스카웃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막혀버리니까 할 게 없지. 딜러 모으는 상황을 만들고 확실하게 때려보죠. 잘하네. 어쩔 수 없다 이거. 뭐 너무 무서워 이 사람. 너무 무서워요. 확실히 느낌 있네. 어, 우리도 방금 이득 좀 봤다. 세 개 잡았죠? 어? 그럼 세 개까지. 많이 병력 진출과 연결만 된다면 되는데. 어, 이게 안다? 뭔가 짧네요. 세상 다 준다 해도 I love you. 점사를 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네요. 보통 스카웃을 잡을 때 어택을 누르기 마련인데 이게 점사를 해서 스카웃의 하나의 체력을 꾸준히 줄여 나간다라는 플레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고요. 지표, 준표, 홍준표. 갑자기 자 갑니다. 3부대 3부대는 안되는데 비슷하게 좀 나왔거든요.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.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. 지금 나가서 상대방의 멀티를 무찌르면서 제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것까지의 그림이고 스카웃 두 개만 딱 기다렸다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예요. 요거 딱 기다리고 가스 스케 주면서 레츠 고. 갑니다.
스카웃도 은근히 딜이 돼요. 딜도 세죠 스카웃. 그러니까 맷집만 좋은 게 아니고 되게 멍청한 유닛이 아니라 딜도 세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. 딜도 강해요. 굉장히 압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. 자, 여기는 다리 쪽이라 들어가기 좀 애매하니까 우리는 멀티 쪽으로 들어가서 사네바의 멀티를 박살내보자고. 아, 내가 손이 근데 옛날 같지가 않네. 옛날 같지가 않아. 막 마음대로 플레이가 되진 않네요. 아우, 스카웃 다 죽었고. 야, 못 미냐 이거? 아우 씨부러, 이거 아닌데. 아, 밀어야 돼. 생산이 좀 후달리긴 하다. 가자. 자, 멀티하고 결국 밀어내면은 그죠? 이게 질카옷의 파괴력 아니겠습니까? 결국 밀어내면 할만 해줘요. 결국 밀면, 이 결국 미는 것까지가 상대방과의 힘싸움이고. 아, 진짜 힘들었네요. 빡시다 빡세. 결국 밀었죠. 이렇게 되면 결국에 저는 추가 멀티를 확보한 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 멀티는 밀었고 저는 가져갔고. 자, 요 상황이면은 무조건 괜찮은 상황이죠? 뭐야? 추가 멀티면 사내가 멀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 다음에 일로 올 텐데. 맞아요? 스톤 맞았고. 맞아요? 스톤 맞아요? 스톤 안 맞아요? 왜 자꾸 안 맞아요? 뭐야 왜 이렇게 세? 쟤 T식 스톰 제거 아주 좋아요. 깔끔하죠. 자, 이러면서 추가 멀티 계속 늘려나가면서 우리가 기본 그냥 지상명령 운영같이 해주는 거야.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상대방은 그죠? 스카웃 때문에 또 시간 끌리게 될 거고 결국 지상명령에도 밀리니까 답도 없을 것이고,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저는 멀티가 하나 둘씩 늘어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적우한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. 내가 이겼다. 곰탱이 새끼를 죽여버려 이거. 밀막는 곰탱이 죽어버려라. 애초에 스카웃을 상대했기 때문에 사내발 럴커 이런 거 막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었지. 중요한 건 그러면 어쩔 수 없죠. 저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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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르!
아, 제제. 이게 바로 ET의 질카웃 전략. 데스티네이션에서는 질카웃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.